이제 뭐 의사표시는 이제 지긋지긋하시죠 벌써. 의사표시의 의.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요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나오는데 일단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 의사를 뭐라고 하냐면 효과의사라고 하고 표시를 뭐라고 하죠? 표시행위라고 한다. 해가지고 교재 보시면 1. 효과의사 우측에 보시면 2. 표시행위 이렇게 나오고 뭐 2번에서 우측에 방식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교재 뭐가 나오고 있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는 적을 필요 없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명시적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게 있고 주의하실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있냐면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놈이 내가 살게 라고 했다면 뭐예요? 사겠다는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고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여요. 그럼 뭐예요? 사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겠다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근데 만약에 사겠다고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빤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아예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어떨까요? 우리 집 살래 물어봤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계좌를 찍어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계약금을 왜 입금했겠어요? 살려고. 그러면 계약금 입금하는 행위도 뭐죠? 사겠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다. 또 하나 또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은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를 굳이 구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사겠다고 말하는 것도 보다 계약금을 보내 오는 게더 명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문에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여 하고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뭐죠? X인 거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그죠? 자,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뭘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표시주의는 결국은 규범적 해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의사주의는 결국은 무엇을 말해요? 자연적 해석이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예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와 의사주의를 모두 같이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죠?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운 치우친 절충주의가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오시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림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뻔히 알면서 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들한테 스마트폰 사줄 마음 전혀 없으면서 스마트폰 사줄까? 이런 거지. 그죠? 그럼 아들내미가 안 사주면 뭐라고 해? 우리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 이게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에 관한 법적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이 진이 아니잖아요. 진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뭐죠? 거짓. 그래서 뭐죠? 거짓 의사표시. 제발 좀 법정 개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효과는 이미 알아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뭐죠? 해석을 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고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줄 필요가 없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게 추가될 뿐이죠. 그러면 아까 했던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거든요. 왜 똑같아지느냐? 민법조문은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이론에 의해서 107조, 108조, 109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뭐죠? 대동소유해지는 거죠. 법조문 읽어볼게요.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로 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서는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의 나와 있고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할 거, 2번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될 거, 3번 스스로 어떻게요? 알면서 할 것이. 몰랐으면 뭐한 거죠? 실수한 거니까 뭐죠? 착오고. 알면은 뭐죠? 거짓말한 거니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넘겨보시면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뭐죠? 묻지 않습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판례가 나오거나 아니면 요 조문을 가지고 사례를 구성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판례를 볼 건데 그제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가 은근히 뭐죠? 중요하다. 이걸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립여대 교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인간이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변태 교수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대자보 붙이고 뭐죠? 난리가 나죠. 요새는 또 뭐죠? 운동 선수들 그 성추행하고 막 그런 게 또 문제죠. 아우, 그죠? 저는 저도 남자지만 남자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진짜로.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애들은 진짜로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은 그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변태치다 걸리면 뭐죠 구류 30뭐 그다음에 뭐 화학적 것에 그 뭐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라야 돼. 왜냐하면은 그분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거를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으로 의지로 해결되지 않아 도와줘야죠. 그죠? 깔끔하게 먼저 잘라야 합니다. 진짜 저는. 그죠? 근데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자꾸 뭐라 하냐면 자르는 것이 뭐 인권 침해래. 뭔 인권 침해야. 그죠? 뭐 사형도 하게 하자매요. 목 자르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고 고추 자르는 건 인권 침해야. 그죠? 깔끔하게 뭐죠? 잘라줘야. 그죠? 그죠? 잘라줘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우리가 밀도 있게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성추행 전력이 있으면 왜 그걸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슨 발찌를 채우고 무슨 뭐죠? 법무부 그 직원들 월급 줘가면서 예산 줘가지고 감시하고 그래요. 그냥 깔끔하게 뭐죠? 병원이 아니라 뭐죠? 동물병원 같은 데 가, 얘네들은, 그죠? 그냥 인간이 아니잖아. 짐승이니까 동물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그죠? 중성화 수술을 시행을 해야, 그죠? 개도 좋고, 뭐죠? 세금도 절약하고, 그럼. 아, 여자를 만들다 해야 되냐? 그냥 중성화, 그죠? 아우, 진짜. 아무튼, 아무튼 불편해 죽겠어.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요즘에 그 20대 남성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뭐 솔직히 요거도 볼 것 같은데 좀 찌질해. 그러니까는 좀 보면은 막 그 여성에 대한 이런 공격성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댓글 같은 거 봐도 막 그런데 그런 게 보면은 이유가 좀 찌질해. 약간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피의식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문재인 정부도 반대한다 왜요? 여성 우대장 설치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찌질해. 아무튼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아무튼 자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성추행 대마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나서 가지고 뭐라느냐면 웬만하면 관두라 그런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뭐죠? 성추행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뭐라 그러냐면 재단 측에서 성추행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우리 대학 난리 난다. 그 네가 웬만하면 사직을 하고 그럼 애들이 데모 중단하고 조용해질 것이고 조용해지면 기회를 봐서 뭐죠? 복직시켜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그에게 뭘 냈냐면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갑이 이제 뭐죠?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갑의 주장이에요. 갑은 이런 주장을 해요.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으니까 사직서 제출 행위가 뭐란 얘기죠?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잖아요. 누가 시켰죠? 재단 측에서. 따라서 상대방이 악임으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니까 복직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교재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의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의 진이란 전체를 놓고 갑의 주장대로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의사표시 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특정한 의사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져봅시다. 자, 을은 갑은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넣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직서를 내는 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으므로 사직서를 낼 때는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 표시가 뭐가 돼요? 합치된 거다. 왜 이렇게 되냐면 진의 아닌 의사표의 진의는 전체를 놓고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합치가 됐습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항상 뭐한 거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복직시켜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죠. 그죠?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 반지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냐?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놓고 진전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되니까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꺼내서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무슨 말이에요? 비록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해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라는 이상 증여 후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것으로 할수 없으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강박을 이유로 뭐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강박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도 중요한데 두 번째 판례는 이런 거죠. 갑이라는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갑 교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뭘 했냐면 대출을 신청을 했고요. 대출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출금은 누구한테 갔냐면 학교에다 갔고요. 그동안 원금과 이자도 누가 내고 있었냐면 학교가 내고 있었는데 문제는 학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 받을 데가 없으니까 대출을 신청한 갑에게 돈을 변제해 달라고 뭐 합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갑의 주장입니다. 자신들은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없이 신청을 했고 알면서 신청했으니까 뭐가 돼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고 은행도 이 대출금을 갑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학교에 줬다면 은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진정으로 갑이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신청하는 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먼저 좁혀서 따져본다면 갑은 학교를 위하든 누굴 위하든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먼저 신청한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므로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다. 이게 뭐죠? 두 번째 판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에 가지고 원칙 유효하고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요? 무효다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정리해야 되냐면 사례 가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뭐 가지고? 사례. 보통 사례 이런 게 나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실제로는 증여할 마음이 없는 B진이 표시했어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합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이 뭐예요? 유효하니까 등기도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은 이때는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을이 알아도 무효고요. 몰랐다 하더라도 알 수 있어도 무효거든요.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과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원칙이 예외보다 경우의 수가 더 좁습니다.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 받는다는 의미냐면 추정받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진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갑이 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서 소유권이 없다면 이때 병은 선이여야지만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다라고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좀 고심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지문에서 을은 선의이면 소유권을 갖는다 X예요. 을이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지만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선이면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외로서 무효에서 소유권이 없더라도 병은 뭐라면요? 선이라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제3자가 나오는데 제3자가 뭐예요? 선이면 무효든 유효든 따질 필요 없이 항상 제3자는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병 제3자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된다.
또 제3자 병은 선임을 뭐 받냐면은 추종을 받아요.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갑이 병에게 이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병이 악임을 누가 입증해요?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른쪽 카드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 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뭐 가족법상 행위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것이 제가 여기서 처음 아까 그 변태 교수를 말씀드리면서 사립여대 교수라고 했죠. 만약 그 사람이 국립대학 교수라면 내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신분이 뭐죠? 공무원이므로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뭐죠?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상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증의 의사도 없이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한 후 그 행위로 을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이고 사실관계 요구하고 어떻게요? 똑같습니다. 1번 갑에게는 증여의 진정한 의사가 없으므로 위 계약은 을의 선의 악의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X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에 뭐죠? 유효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게 해서 을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뭐 해야 돼요? 무과실해야 돼요. 2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모르는 경우에는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모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까지 있어야 돼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더라도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X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뭐죠? 유효합니다. 4번 을이 계약 체결 시에 주의를 다했더라면 갑에게 증여 의사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게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과실이라는 얘기죠. 자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뭐예요? 유효함으로 증여 계약은 유효함으로 을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병 제3자가 선이라면 병은 유효인지 무효인지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5번 을이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 병에게 위부동산을 전매한 경우에는 갑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여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고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날씨가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라며요. 이게 분위기는 꼭 눈 올 것 같은 분위기네. 자, 통정어의 표시는 이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똑같아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니까 뭐예요? 허위표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상대방과 통정,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정허위표시란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허위표시고 상대방과 짠다면 항상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예외 없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108조 나요. 책 한번 읽어보면. 1항. 상대방과 통종한 허의 의사표시는 뭐죠?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통종허의 표시 시험 문제 아주 잘 내는데요. 주로 나오면 사례 문제를 내요. 판례는 거의 안 냅니다. 근데 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요 판례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또 벌어졌는데 아까는 변호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했다가 뭐 했어요? 패소했죠. 근데 이번에는 변호사가 갑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져보게 되는 거죠. 자,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학교는 누가 대출받고 싶은 거예요? 학교 자신이 대출받고 싶은 거죠. 근데 누굴 내세웠어요? 갑을 내세웠으니까 표시는 누군 거예요? 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의사표시가 명백하게 뭐가 돼요? 불일치되게 되는 거죠. 누굴 기준으로 하면요?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은행의 행동을 보면, 물론 학교도 뭐죠? 알면서 한 거고. 은행의 행동을 보면은 이 대출금을 누구한테 직접 줬어요? 학교에게. 그럼 은행은 단순히 학교가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와 뭐요? 짠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과 짜고 한 것이니까 통종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적으면 외우셔도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는 아닙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요. 두 번째, 뭐이긴 합니까?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가 있고 두 가지 판례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뭐가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것이고 누구를 기준해서 판단하는지 문제이니까 이것이 모순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우리 수험생분들이 결론이 뭐죠? 모순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잘 나오고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뭐이긴 합니까? 통종 허위 표시긴 하다는 거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판례 밑에 구별 개념에서 1번 은닉행위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신탁행위와 사행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정의 표시 마지막 할 때 볼 거고요. 2번 요건 해가지고 1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야 되고 3번 알면서 해야 된다. 까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고요. 다른 것은 4번 상대방과 뭐죠? 통정 짜고 했어야 되고요. 5번 왜 짜고 거짓말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효과거든요. 효과부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